그리고 남자친구는 뭐 고민이 뭐가 있습니까? 아, 저 개인적인 고민은 이게 그 한국말을 학교에서 안 배우고 혼자 하다 보니까 자꾸 인터넷으로 배워요. 한국어를.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욕을 할 때도 있고 저희 어머니한테도 한번 저희 어머니한테도 한번 어머니가 이제 초대해 주셔가지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갈비찜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거 이제 한번 맛보라고 해가지고 맛보면서 아, 갈비찜 어머니 맛있어요. 아니 그치 진짜 맛있어. 모르니까 모르니까. 모르니까. 근데 아가 그냥 준말 아 너무 너무 맛있어요라고 생각했는데 원래 이탈리아에서 나쁜 걸 없어요. 아 감탄사는 다 욕이 없구나. 네네 없어요 없어요. 아, 이런 느낌. 우리는 네. 웃으면서도 욕을 해요. 아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 그런 느낌 맞죠. 아 그런 그런 거. 충분히 이해해요. 그거는 그거는 문화의 차이니까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욕을 쭉 뽑아가지고 네, 리스트를 뽑아서 어른들 앞에서 하면 안 돼. 아, 네. 또 이거 하면 안 돼. 근데 만약에 제가 화가나면 아저씨한테 쏠 수 있어요? 아, 대차지. 아, 뒷구석에서 막 써도 돼. 둘이 있을 때는 막 해도 돼. 그냥 어른들 앞에서. 어른들 앞에서 안 쓰는 게 좋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오셔가지고 참 먼 나라에서 온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외로울 거예요. 아. 남편이 잘 좀 잘 챙겨줘야 돼. 잘해야 돼, 임마. 아,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